드릴 분은요, 고음 끝판왕, 정말 사이다 같은 가창력, 뭐 음악 대장 등등등 이분을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이분을 이렇게 좀 표현해보고 싶네요. 뭐냐면 목소리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다. 장르 제조기. 국카스텔의 하윤호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를 봐, 야, 야, 여러분, 여기 앉아요. 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이제는 살짝 여기 가깝게 해서. 아, 그래요? 괜찮나요? 여기 소독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일단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국카스텔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하윤우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금 보셨죠?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다 전해들었는데 뭐냐면 이 친구가 방송국은 안전하냐, 들어올 때 열은 재냐,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를 했다는 얘기 듣고서 저희 열감지 카메라도 다 설치해놨고요. 체온 측정도 다 하고, 다 해요. 예, 아니 오늘 들어오니까 진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까지 준비했어요. 지금 현우 씨 와가지고 너무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빨리 돼요, 이거. 아, 이거 없으면 폭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이제 됐어요? 아, 예, 마음이 놓이네요. 마음이 놓였어요? 너무 많이 뿌렸나? 자, 이제 토크 준비 저희 완벽하게 지금 됐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현우 씨를 정말 아껴주시는 게 현우 씨 목소리가 여기저기 좀 들리더라고요. 지금 등장할 때 나왔던 노래였죠, 이게? 아, 예, 예, 예. 그 돌덩이.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이었는지. 아, 그게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OST로. 음절됐죠. 예. 아, 삽입된 노래인데 노래 저도 처음 보고 돌덩이라고 해가지고 가젠가 했어요. 이게 정해진 제목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제목이 좀 독특해. 네, 그래서 왜 돌덩이지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왜 돌덩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노래가 차트에서 너무 사랑받더라고. 저는 그 이번에는 좀 욕심을 버리고 불렀었거든요, 그냥. 그런데 반응이 의외로 되게 좋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왔던 노래 어디서 네. 불러보신 적 있어요? 아, 불러보긴 했죠. 그 유튜브 거기서 한번 불러. 아, 방송에서 아직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예, 그렇죠. 예. 이거 한번 불러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쳐서.